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을 향한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부름에서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부름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발딛고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하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부름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부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첫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부름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기도는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으로 이어진다는 것.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내용이었죠. 처음 세 개의 간구는 하늘을 향한 간구였다. 지난 주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는 고백 기도 간구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가 이마시오며라는 간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의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빠르게 할 수도 있는 기도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기도가 빠진 주문과 같은 메시지로 하나님에 향해 말하고 있진 않는지 오늘 이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게 정말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새겨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 기도가 어떤 문자와 글 그리고 기도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로 새겨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곱씹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2018년 우리 여우서 공동체 우리 종교 교회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표어를 삼았는데 정말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 기도문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이렇습니다. 따라볼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간구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간구의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간구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짧은 간구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정말로 많이 소개된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성경이 시작되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구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신약 성경이 마치기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첫 걸음을 하나님 나라의 약속으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앞에 화면을 보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이죠.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의 여정. 바로 이 약속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본, 들어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확대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셨고, 약속하신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법, 그것이 율법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법을 약속하신 민족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성경의 초반부에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법을 가지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이야기 또한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그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많은 왕들의 이야기까지 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아주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라고 말할 때 바로 다윗의 통치, 다윗의 나라를 그 근거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 잠깐이었지만 다윗을 통해 그 실현을 아주 잠깐이지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바로 다윗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통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격하게 쇠퇴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수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돌아오라, 돌이키라 명령하셨지만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고 선지자들의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예견된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민족이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과 그 약속의 땅은 허망하게, 허무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다시 회복되었던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생을 알리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다시...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첫머리에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선포가 동일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쉽게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선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선포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였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십기를 준비하면서 외쳤던 이 선포,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머리에 외치셨던 선포,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셨고, 공생에 기한 수 없이 많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실패라고 생각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친히 선언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 속에 그것을 담아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한 여러 말씀 중에 제가 한 비유를 여러분께 소개하며 그 비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난 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마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혼인 잔치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위해 혼인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뒤 중간에 있는 내용을 빼고 천국은이라는 주어와 뒤에 모모와 같다라는 표현만 붙이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하면, 천국은 어떤 임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금과 같다, 임금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제가 생각했냐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아니면 실현될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쉽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을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표현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2절, 22장 2절에서만 이렇게 비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앞뒤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소개하셨어요 또 뒤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천국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셨고, 달란트를 맡긴 어떤 사람으로 천국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개념, 어떤 공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와 인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를 살펴볼게요.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석되시나요? 여전히 천국을 어떤 공간과 장소로만 느끼고 계신가요? 틀리진 않습니다. 천국은 분명하게 어떤 공간이며 어떤 장소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다. 천국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단어들의 의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이 나라라는 단어가 원어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왕국, 즉 왕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 이렇게 나라라고 쓰여진 원어의 해석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늘나라, 하늘 왕국. 그것은 하늘나라의 왕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어떤 장소적인 공간적인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결국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의해 지배되는 영역.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텐데. 그것은 바로 이 나라로 해석된 나라라고 쓰여진 이 단어의 원래 어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라고 쓰여진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바실류스라는 그리스어인데요. 이 바실류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비유가 시작되면서 천국은 하면서 어떤 왕과 같으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 바실류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바로 바실류스는 바로 임금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 하늘 왕국은 그 나라의 왕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왕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의해 지배되는 영역.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이 결국 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간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 있다는 것이죠. 이미 구약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 성경의 역사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대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나요?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했던 수없이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나요? 많은 교회라고 이야기했던 건물들이 박물관이 되었고 심지어는 술집이 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로 국한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간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장소의 의미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삶으로 마이미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를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적용으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무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게 될때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실현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먼저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지켜내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현장에서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학교에, 우리 교회에, 우리 소그룹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상관없이 살면서 우리가 주문처럼 당신의 나라가 이 맛이 없어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올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매일의 삶이지만 치열하게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세상에 같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예수의 헌신과 예수의 겸손과 예수의 순종의 삶을 닮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 고민에서부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가르침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의 참 의미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첫 시작에서처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 공동체는 끊임없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모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 부름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는 더욱 더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간구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까이 온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간구를 계속적으로. 간구해야 하는 사람들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방관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투쟁과 싸움으로 쟁취하는 어리석음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구하는 책임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매일 이 예수님의 기도를 되뇌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의 바쁨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내 삶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 가치가 내 안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당신의 나라가 나의 마음과 내 삶에 온전히 임하도록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학교라는 터전에서 정말로 이 가치를 가지고 순결하게 그리고 동시에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로 부른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간구를 계속해야 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회의 현장에서 이 나라를 온전하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돌아온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 간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